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가족에 의해 실종 접수가 되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당시에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장관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관이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꽃다발, 간식이 아닙니다. 저 개인을 위한 선물도 아닐 겁니다.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제 앞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러한 간식거리 같은 것들,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이렇게 쪽지에 나와 있는 뭐 메시지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은요, 7월 9일 저녁 7시 40분경에 업로드한 것으로요, 선물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보낸 것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메시지와 간식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카롱에는 추다르크를 딴게이들이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고 사탕등이 들어있는 그런 작은 그런 상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꽃바구니까지 보낸 것으로 우리식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그런 극좌 세력들의 바람을 담아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공개한 데에는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미애 검찰 길들이기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은 박원순의 실종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검찰개혁으로, 어쩌면 추미애는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하는 그런 게시글입니다.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추미애는 7월 10일 오전 9시경 박원순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미애가 검찰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박원순의 실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온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페이스북 글을 남긴 것은 정말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인식,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자신들의 같은 동반자, 동지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내면 내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만 바라보는 건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추미애의 이러한 부적절한 추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데요. 제발 추미애는 그러한 국민적인 공분을 만들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려오고, 그리고 박원순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나. 뭐 물론 박원순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추미애의 이런 행동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나 끝까지 행복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까지 신의 한 수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의 이런 추태,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겠다, 자기들식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때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과 신의 한 수는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요, 신의 한 수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추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 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